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 앞에 찬송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속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주님 믿습니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김희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세우셨으니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따라 행함이 있는 자들이 되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목회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의 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견실한 포도나무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삶이 변변치 않고 믿음도 약하여 큰 열매가 없으며 상한 심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삶의 분투를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숲을 보라는 제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순서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들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혼의 숲을 보라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늘나라 향해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깁시다. 시작. 오늘도 주님 품에 안깁시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깁시다. 기후과학자로 알려진 남성현 서울대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상과 기후는 다르다. 과학 교양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한번 그 아티클만 좀 보았는데요. 뭐냐면 어떤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겨울 보면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남성현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상과 기후를 그 개념을 헷갈려서 나오는 그런 거다. 그런 질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상과 기후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 또 여러분들도 잘 뭐 이렇게 연구를 안 해봤다면 아마 그 다음 이 사람이 똑같이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도 가질 것 같아요. 어머, 기상과 기후는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상은요 하루하루의 날씨입니다. 영어로는 weather라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날씨, 오늘 비 온다, 비 오는 게 날씨예요. 오늘 덥대, 더운 게 날씨예요. 오늘 하루 덥거나 춥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화창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날씨고 기상이라면, 기후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후는 뭐냐면 그 날씨들이 모아져서 그 지역 가운데 1년의 어떤 날씨의 총합, 강수량은 어느 정도고 평균 기온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 그 어떤 날씨의 흐름과 경향,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기상을 날씨 weather라고 한다면 기후는 climate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다른 표현으로 political climate 하면요, 정치적 어떤 풍조라는 말로도 쓰이는 것처럼 어떤 날씨의 흐름과 경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날씨를 알려주는 캐스터를 가리켜서 기상 캐스터라고 하지 기후 캐스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위기를 기후 위기라고 하지 기상 위기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운 것,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던 동네에, 그렇지 않던 기상을 가지고 있던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상과 기후의 이 비교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날씨를 가리키는 이 기상과 그 날씨들의 흐름과 경향을 얘기하는 기후를 배워가면서 영적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내 영혼의 하루하루의 기상에 연연하는 인생은 아닐까? 오늘 하루 반짝 개고 오늘 하루 먹구름이 낀 것,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는 인생은 아닐까? 혹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영적 영혼의 기후에 대해서는 둔감한 인생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하루하루의 날씨에 연연하듯 그렇게 영적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눈앞에 주어진 것에 일희일비하며 산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이야기, 사실 뭐 적지 않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 장은요,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도 아니고요, 다윗을 만나면서 신경 쓰는 순간도 아니고요, 바로 이 장, 사무엘상 15장이라고 보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만한 그 장이 15장이고요, 그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였냐면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가서 침멸하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 대 나라의,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을 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잘 모르지만요, 그 생명을 건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룬 이 왕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뿌듯함과 행복, 그 안도와 그 어떤 그 감정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이더라는 것이지요. 이 아말렉 전쟁, 한 번의 승리 가운데에 사울 왕은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기념비를 세워요. 어떤 이렇게 돌에다가 탁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곳 아말렉을 나 사울 왕이 무찔렀다, 나 위대한 사울 대왕 앞에서 아말렉은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마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말렉 하니까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 전반을 좀 살펴보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무찌르라고 했을까, 갑자기 난데없이. 근데 사무엘상 15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주시는 아말렉 진멸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가로막고 섰던 한 민족, 그게 아말렉이고요. 그거를 혼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말렉 전쟁, 첫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우리 2주 전에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배웠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 너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요, 여호수아는 칼날로,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여 진짜 이기게 되는데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승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진정한 승리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 네가 칼날로 이긴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야. 라는 이 분명한 부름 가운데 쌓은 제단,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귓가에, 또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너무나도 큰 승리의 기적의 그 사건을 기념하며 기억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쯤 다시 한번 혼내주리라 하시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였다면, 여러분 사울왕이 고백해야 될 것은, 사울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은 왜 이랬을까요? 여호와 니시의 그 전쟁, 그게 아말렉 전쟁인 것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요, 도취된 거예요. 눈앞에 승리가 나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 내 앞에 주어진 그 승리라는 감격적인 이 사실이 나를 완전히 눈을 멀어버리게 한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목양을 하는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새가족 신방도 하고 또 초신자 Q&A 프로그램도 갖고 또 이것저것 면담도 많이 하고 이런 목양도 하지만, 심하다 때마다 제가 해야 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긴장도 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런 평가가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평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아, 오늘 설교는 좋았다, 오늘 설교는 죽었다, 뭐 이런 거 평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설교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어떤 예배든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때는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 앉거나 그러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왠지 설교를 좀 잘한 것 같을 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말씀하심이어서 주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따라 설교에 죽을 썼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한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자는 도취되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무언가 자기 자랑에 도취되면 안 되거든요. 아, 내가 잘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다른 곳에 이유를 찾고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구나, 지가 잘하는 줄 알아가지고 도취하게 되면 그 설교자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찾아와요. 말씀을 듣는데 막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때 진정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행복을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기도 하지만 결코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막 잘 돼서 기도한 것도 있죠. 이것도 역시 기도하던 것이죠. 형통하게 뭐 승진을 하든 어디 입사를 하든 대학교를 잘 가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든 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통이나 응답이나 포괄적으로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도취되더라. 내가 잘 키운 줄 알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이 찾아온 줄 알아요. 결코 도취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승리에 도취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는 해야죠. 당연히 감사하고 그걸 누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고요, 그것이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입니다. 사울왕은 한 번의 승리, 중요한 승리였죠. 내 인생에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 승리에 도취되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울왕의 다음 모습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요, 2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온 민족은 축제고요, 온 병사는 행복 가운데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꾸짖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요. 꾸짖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모든 남녀노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양과 낙타와 낙유까지 싹 다 죽이라 했는데요, 사울왕이 자기 생각대로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가축들은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런 가축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요, 주님이 다 멸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좀 남겨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주님께만 드리려 하는 건지 그걸 빙자하여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묵직한 일갈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순양의 기름을 탐하여 지금 아말렉 전쟁 하라고 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청종하는 것, 그것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버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은요 지금 넘어졌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순간 그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순간도 어쩌면 한 번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넘어짐의 순간은 그 순간 한 번일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누구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까?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까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범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죄로 안 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지 인간적으로 누군가의 사람을 붙들고 의지한다고 될 일일까요? 어쩌면 사울은 지금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니까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 번의 죄악 가운데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 옷을 잡는데 옷이 쭉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도 안 된다 하면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청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후로 둘은 서로 보질 못해요. 둘은 이제 떠나가서요 죽을 때까지 서로 보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사울의 요청, 탄원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 이 완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많은 이 순간에도 완전히 죄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도 아직 나 왕으로 백성들은 인정하고 있으니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직접 못 가니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죄 가운데 한번 넘어졌다고 완전히 매몰된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안 받아주실까요? 주님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죄, 어떤 넘어짐, 어떤 무너짐에도 다시 나와 눈물로 회개하는 자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가만 보니까요 사울 왕의 특기는 도취와 매몰이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는 도취되었고요 한 번의 넘어짐에는 매몰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자어로 한번 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니까요 도취는 어떠한 곳에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이고요 이 취자라는 것 자체가 술 취하다 또는 술 안에 담궈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입니다. 매몰은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음입니다. 땅에 파묻든 어디에 파묻든 보이지 않게 싹 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단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된 사울 안타깝다 한 번의 넘어짐에 매몰된 사울 안타깝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 어쩌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고 차용하게 된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독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빠져있다 보니 더 이상 중요한 걸 보지 못해요. 매몰 완전히 그냥 가두어져가지고 이렇게 파묻혀있다 보니 중요한 걸 보지 못해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울왕 안타깝게도 자기 승리인 양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자기의 죄악이 돌이킬 수도 없는 죄악인 양 매몰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승리, 내게 주신 축복에 도취되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죄의 넘어짐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생각 가운데 매몰되어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고 구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 종종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권사님들이거든 아니면 완수 집사님이든 아니면 청년들일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에게는 은혜 받음을 나누고 그래도 목사에게는 응답 받음의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이니까 나눠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다음 주 다시 보았을 때 며칠 지나서 다시 보았을 때에 축 처진 어깨와 어두운 표정에 그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번에 은혜 받음에 도취되었을 뿐 한 번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의 나무를 바라보느라 행복해가지고 거기에 도취되었을 뿐 내 인생의 이 영혼의 전체 숲을 보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이 한번 있으면요 먹구름이 끼는 날 있습니다. 은혜 한번 받는 것은요 내 인생의 좋은 날 한 번에 불과해요. 한 번의 죄에 넘어짐은요 내 인생의 먹구름 낀 날 한 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좋은 날씨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고 그 어두운 그 먹구름의 날씨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다 생각하다 보면 다음 날은 다른 기상, 다른 날씨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삶,
늘 새벽을 깨우고 평범하게 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거는요 차곡차곡 그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막 감격하고 막 은혜 넘치고 이런 경우 드물어요. 정말 자기에게 은혜 주실 그 시즌, 그 얼마간 그런 경우가 있지, 보통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개인 기도 시간을 찾는 분들 매마다 시마다 그냥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경우 드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 성경이 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지만 그건 1년에 한두 번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읽어 내려가는 그냥 믿음의 싸움이요 몸부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그 삶이,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영혼의 기후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오늘 좋았다, 오늘 나빴다, 화창하네, 뭐 구름이네, 하루의 날씨 그 기상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 기후를 만들어 가더라. 사울이 그저 자기 인생에 주어진 나무 한 그루, 승리의 나무 한 그루에 도취되고 정죄의 나무 한 그루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인생의 영혼의 내리막에 걸어가게 될 때에 자기 영혼의 숲 전체를 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다윗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이어가고 싶은데요, 여기 사울왕이 있고 여기 다윗왕이 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할까요? 다윗왕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1대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전쟁을 보니까요, 사울도 이긴 적이 참 많았는데 다윗은 좀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대통령들이 임기를 끝나고 나면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혹시 임기 가운데 뭐 잘못한 것 없나 하면서 감옥에 가둘 것이 더 많았던 한국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업적은 좀 다윗이 나았다고 보지만 죄는 누구 죄가 더 클까? 사울왕의 죄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울왕의 죄, 교만한 죄예요. 다윗을 질투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죄지만 세상 법정에 세워놓으면 이거는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간음했고요, 살인교사했어요. 그걸 은폐하려 했고요, 그 충직한 종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서신을 보내서 죽게 만든 장본인 다윗입니다. 어쩌면 세상 법정에 세운다면, 여론의 가운데의 어떤 의견을 들어본다면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사람, 더 많은 형량을 받을 사람 다윗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이유,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면 다윗은 영혼의 숲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한 번의 승리, 내 인생의 한 번의 넘어짐 가운데에 요동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은, 이 본문은, 이 자리는, 이 성경의 이 기록은 뭐냐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대전에서 이긴 직후입니다. 그 골리앗, 이스라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먹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나타난 소년 다윗, 그가 쓰러뜨린 그 골리앗, 이거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요 뭐 사울왕이 아말렉 물리친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한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승부였습니다. 아마 사울왕이었다면 기념비 정도가 아니라 동상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골리앗 넘어뜨리는 자기의 동상 뭐 이런 거. 다윗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 고백하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백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승리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아마 자랑하면서 처음엔 보냈겠죠. 이 아이다, 이 소년이다, 얘가 골리앗을 물리쳤다, 대단하지 않냐.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곳마다 내 물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승리 앞에서 도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앞에 주어진 승리나 축복, 잠시 잠깐의 그것에 도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에, 그 축복에 역사하시고 허락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 승리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보다도 이걸 좀 더 좀 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넘어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넘어짐입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취하여 또 아기를 낳았는데 그거를 좀 숨기고자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은폐하려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자기의 부하이자 자기의 충직한 종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 그렇게 우리아가 죽으니까요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행복하게 살아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넘어짐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꼬집어주게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 악한 사람, 가난한 자의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암양새끼를 빼앗은 그 파렴치하고도 죽을 만한 사람 바로 당신이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같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의 이 꼬집음은요 너무 무서웠어요.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도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 막 불같이 화냈다가 막 수그러들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은 보여주었지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고개를 돌릴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이 묵직한 주님의 분명한 징계의 예고에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회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있었던 그 죄, 그 불순종하여서 양과 소 좋은 거 남겨두었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죄과에 매몰되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내가 죄지었구나, 내 죄의 모습이구나 할 때 그 죄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며 스스로 매몰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죄를 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인생입니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이제 1학기 내내 이제 성적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요. 전교 꼴찌급이죠. 322명 중에 두 과목은 322등이에요. 저는 그런 성적표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집에 가면 맨날 누워 있고 놀아요 계속.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시험 성적을 그렇게 받아오고도 그렇게 누울 수가 있겠니?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시험 성적은 우리 학교에서 바닥이어도 행복지수는 전교 1등이야. 보통 엄마 아빠들이 들으면 미치고 팔딱 뜨이는 그런 이 아이의 고백이지만 저는 그걸 아내한테 전해듣고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전교 꼴찌할지언정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조차도 행복하다는 이 아들을 보면서 저는 멋지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비나, 그날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
뭐 1학기 때는 전교 320등이었지만 이번에 2학기 때는 160등까지 올라가 보자. 절반으로 줄여보는 거 이랬더니요.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저는 정말 사실 기대 안 해요. 여러분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320등이 160등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아이 할 수 있어 뭐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도전과 의지 그 어떤 방향과 흐름 이걸 갖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괜찮다 멋지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안 하고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시험 성적은요 그죠 평생이라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맞는 소낙비에 불과해요. 너무 자주 맞으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내 인생의 숲에서 작은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넘어졌다고 인생이 넘어집니까? 계속 넘어져가지고요 계속 꼴등해가지고요 대학 제대로 못 가면 뭐 대학 못 가면 인생 무너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대학 못 가면 안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그래야 너의 인생 필 수 있어라는 그 생각 내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의 나무 내 눈앞에 있는 기말고사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느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이 놀라운 영혼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요 담임 목사 아들이 대학 잘 못 가면요 성도님들이 위안받아요. 너무 위안받아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못 갔는데 저는 그럼 얼마나 전 저희 아들이 위로의 아들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 죄가를 범해서요 나단이 쿡 찔렀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펄썩 엎드리는 그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시편 51편인데요 저는 읽어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직한 부하를 살인교사에서 죽게 만들고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에 선지자가 정죄한다면 네가 그 사람이구나 네가 잘못했구나 라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한번 내 눈앞에 있는 이 죄의 나무 정죄의 나무 요거 어떻게 한번 제거해 보고자 여기에만 매달릴 거예요. 매몰되어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나무만 어떻게 해결되면 내 영혼이 좀 괜찮지 않을까 내 인생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윗의 시 시편 51편에 보니까 싹싹 빌면서 요 시기를 모면하려는 요 날씨 오늘 하루의 날씨만 다시 좀 먹구름만 걷어가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그의 아주 진심 어린 고백 그 중에서도 제가 세 구절 갖고 왔는데 제가 51편 전체 중에 이게 중심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죄의 나무 한 그루에 매달려가지고 요거 어떻게 베어낼까 모면해볼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오늘 하루의 먹구름 이거 어떻게 한번 좀 몰아내고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햇볕 다시 한번 초청할까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구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보았어요. 내 안에 1년 동안 괜찮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멀어진 여호와 하나님 어쩌면 사라진 것 같은 주님의 임재를 이제 떠올렸어요. 그래서요 그냥 요 죄 하나 그냥 어떻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을 꿈꾸는 인생 눈앞에 나무가 아니라 영혼의 숲을 바라보는 인생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넘어진 다윗이 구한 건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거 주님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이 마음 씻는 길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저는요 절대 못 살아요라는 고백이에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 죄에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영혼의 무너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저는 한 번의 넘어짐의 순간에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의 특기가 도취와 매몰이었다면 다윗의 특기는 겸손과 회개입니다. 사울은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날씨에 연연하며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었다면 다윗은 그 인생 그 영혼의 기후를 살펴보았던 인물입니다. 사울은 내 인생 앞에 주어진 승리의 나무 한 그루에 도취되고 넘어짐의 나무 한 그루에 매몰되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내 영혼의 숲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말씀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면요, 제 고향 제주도 남쪽에 가보면 산방산이라는 나무가 그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산방산 구실 잣밤나무라는 이런 나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남쪽 지방에 특히 이 어떤 섬 지방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나무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비슷한 나무들이 있지만 구실 잣밤나무는 제주도에만 어쩌면 많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 보니까 싱그러워요. 푸르르게 자라고 있고 꽤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그루 나무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제가 최근 들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제주도 산방산 꼭대기 나무들이 집단 고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좀 불긋불긋하게 된 거는요, 단풍이 아니에요. 저거 9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단풍이 아니에요. 저거는요, 바로 여러 많은 병해충, 페일나무좀이라는 병해충에 의해서 나무들이 집단 고사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가까이에 있는 이 구실 잣밤나무 하나 보면서 야 싱그럽다, 아직도 푸르르다, 아직도 그늘이 참 우거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내다 보면 내 영혼에 숲 전체에 퍼져가고 있는 병해충으로 말미암아 집단 고사당하고 있는 내 영혼의 그 삶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기상 그 날씨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기후에 마음을 두시는 인생입니까? 한번 승리에 도취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감격스러운 승리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까? 한번 넘어짐에 매몰되어 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넘어짐의 순간에도 그 은혜를 구하며 회개로 일어서는 인생입니까? 은혜의 나무 한 그루, 정죄의 나무 한 그루, 승리의 나무 한 그루, 넘어짐의 나무 한 그루, 이 한 그루 나무 바라보느라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숲 전체를 보는 인생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찾아온 은혜 감사해야 되고 누려야 하지만 거기에 도취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온 죄악 분명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만 거기 매몰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 한번, 말씀 한번, 기도와 응답 한번에 심취되어 도취되어 그저 만족하고 사느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 영혼의 기후를 만들고 내 영혼의 숲을 만들어갈 말씀과 기도의 삶을 등한시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혼의 내리막을 걷게 되겠지요. 죄로 인한 넘어짐에 그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매여서 매몰되어 괴로워하느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주신 그 복된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짜로 아름다운 그 길 못 걷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나무 한 그루를 넘어 영혼의 숲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숲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고쳐주실 내 영혼의 숲을 다시 푸르게 푸르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그 강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기에 늘 주시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넘어짐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에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넘어짐에도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나무 한 그루, 정죄의 나무 한 그루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숲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번 넘어지는 넘어짐의 순간을 봅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승리가 있거든, 내 인생에 은혜가 있거든, 그 승리의 그 은혜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그 넘어짐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수렷이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승리의 나무 한 그루, 그 넘어짐의 나무 한 그루, 그 한 그루에 머물며 도취되거나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숲을 전체를 바라보며 다시 영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인생,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응답, 그 축복, 승리의 순간이 있지만 그 승리 한 번에 도취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죄악 가운데 넘어짐이 있지만 그 넘어짐 때문에 매몰되어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승리의 나무 한 그루, 넘어짐의 나무 한 그루, 그 나무 한 그루를 보느라 거기에 도취되고 매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사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숲 가꾸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79장 1, 2,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의 그 자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영혼의 숲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누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1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에벤에셀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교육과 선교의 위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다양한 열매, 많은 열매, 복된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임 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사와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주관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며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의 직임을 애쓰고 수고하며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구, 구역장님들, 공동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사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선 주님의 많은 성도님들, 귀한 자녀들, 인생 가운데는 만물로탈 고민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아 지쳐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인생,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짐들 주님, 주님께 아뢸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의 숲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위해 두신 그 모든 연약함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응답받고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9월 넷째 주일, 그 은혜가 널리 퍼지길 바라며 뉴스룸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찬양 집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필리핀 예수사랑학교에서 컴퓨터 교실 운영을 위한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선교제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사랑학교에서 2025년 1월 한 달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는 성도님께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예장통합교단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수석장로님인 조기풍 장로님 다녀올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다 해가지고 온 가족의 날로 새누리의 날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셨지요. 오늘 저녁은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로 나오는데요. 주제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일에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취업반을 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들 요청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노트북 우리 요청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데스크탑과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조금 노는 게 있다 이런 기종을 한번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6학년을 대상으로 딱 10명 뽑습니다.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학교의 현지 학교 수업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참여하고 방과 후에는 1:2 보충수업 선생님 한 명당 아이 두 명 보충수업도 있고 이렇게 주 문화 체험도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10월 13일 날 이태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회가 있는데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내 단기 선교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의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신 또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마음 주시는 분들 함께 가셔서 같이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 드럼으로도 섬기고 또 밴드마스터로 섬기는 강신희 성도님 또 우리 유리 성도님 함께 산마 뮤직 스튜디오 이번에 우리 여호와 산마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산마 뮤직 스튜디오 개업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나와지 않지만 우리 오영숙 집사님, 삼교구의 오영숙 집사님이 거제도에서 초대전을 갔습니다. 화가신데요. 멀어서 가기는 참 쉽지 않지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임인순 성도님과 우리 박기행 성도님, 박정민 우리 아드님까지 우리 온 가족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숲을 바라봅시다. 시작. 영혼의 숲을 바라봅시다. 영혼의 숲을 바라봅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승리의 나무 한 그루, 넘어짐의 나무 한 그루에
도취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영혼의 숲을 전체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하여 우리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정 또 귀한 일들로 개업과 또 전시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